해군이 19회 함상 토론회를 기념해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힘있고 감동적인 멋진 무대를 선보이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절도 있고 위엄 있는 퍼포먼스로 문을 연 음악회. 19회 함상 토론회 기념으로 열린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 현장입니다. 지난 8월 31일 입대한 해군 군악의장대대 박보검 이병이 사회자로 나서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해군본부 문화홍보병 이병 박보검입니다. 차렷! 네, 저는 지난 8월에 해군에 입대해서 6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치고 지금 이곳 제주도에서 첫 공식 행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집회는 해군본부 군악의장대대 군악대장 임종석 대위가 맡았습니다. 이어지는 해군 홍보대의 퍼포먼스, 해군의 힘.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팝핑과 락킹, 브레이킹 등 스트릿 댄스와 함께 우리 사물놀이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콜라보를 뽐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항해를 주제로 창작 칸타타 신의 바다와 내 나라 내 결애로 전 출연진이 합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조선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부터 지금의 해군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영해 수호의 역사를 뮤지컬로 표현한 겁니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채팅창에서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다, 해군 필승, 이순신의 기백이 느껴진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힘있는 퍼포먼스부터 화려한 합동 공연까지 멋진 무대를 선보인 음악회는 유튜브 조회수 5만 7천 회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수호의 의지를 표현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회는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